지난 2013년 프로축구 승강제, 이른바 스플릿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전남 드래곤즈가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습니다. 올 시즌 의미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일 K리그 클래식 33라운드 제주전.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 스플릿 진출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. 열띤 승부였지만 전남은 2-0으로 패했습니다. 하지만 타구장에서 광주와 성남이 패, 전남은 정규 라운드 5위로 상위 스플릿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새로운 선수들이 정말 너무 잘 해줬고, 오늘 신고 조화도 잘 됐고, 과감 결단을 하심으로써 이렇게 선수단 분위기를 확 바꿨던 게. 전남은 이로써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획득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. 시즌 초 부진했던 모습을 접고 가을 축구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 빛을 본 겁니다. 주장 최효진은 물론 용병 자일과 토미의 활약은 전남의 의미 있는 도전에 기폭제가 됐습니다. 공격과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박기동 선수와 박준태 선수가 상무에서 돌아오면서 현재 있는 선수들과 손발이 좀 맞는다라고 친다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. 전남의 경기 결과에 따라 내년 시즌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1부 리그 12개 구단 중 유료 관중 증가폭이 컸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. 그만큼 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대안 마련도 전남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. 지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하고 즐겁게 경기 관람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증대 운행과 다양한 볼거리,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2014년 막판 뒷심 부족으로 상위 스플릿 진출에 실패했던 전남 드래곤즈.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선수들의 발끝에서 의미 있는 여유주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.